이스라엘의 왕 중에 다윗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왕이에요. 왕인데, 가장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다윗은, 이 노래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악기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노래를 자기가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노래 가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또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 시를 썼습니다. 노래 가사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한 시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시를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명령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 명령이라는 것은 부려먹겠다는 얘기고, 내가 할 일을 뭐예요? 시켜서, 말안 들으면 벌 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시켜서 부려먹기보다는, 나를 잘 섬겨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불행히도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잘안 섬기시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충분히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우리를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벌써 이것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인자 예수께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고, 인간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이다. 섬기는 것이 재미, 더 행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한 번은, 어떤 할아버지가 간암에 걸리셨는데, 뉴스타트에서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딸 부부를, 너희들도 뉴스타트 와서 한번 해봐라. 참 좋다. 이 아버지가 간암이 낫잖냐. 우리 김성욱 씨도 간암 낫죠. 그래서 이제 딸 부부가 왔는데, 그 외손자가 3살인가 그래.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 외손자를 사랑하시는지. 하루는 아침 식사하러 간다고 유모차에 손자를 태워가지고 싱글벙글 하면서
끌고 가면 돼. 사위가 조금 늦잠을 잤던 모양이에요. 사위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어이, 아버님, 제가 밀죠. 그랬더니, 이제, 장인어른 되는 그분이, 그래, 그러면 네가 밀어라. 턱, 이제, 운전수가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살 먹은 손자가 또 뒤로 힐끗 돌아보니까, 아, 유모차를 누가 밀고 있어? 아빠가 밀고 있거든. 그랬더니 이쪽을 탁 보면서 할아버지 보면서 뭐라 그랬게? 할아버지가 밀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그럼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모습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이 할아버지가 이 외손자 유모차를 밀고 가기를 그래서 섬기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섬기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행복하신 자 그렇게 되면 그런 하늘 얼마나 좋아 우리 보고 섬기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섬기시고 싶어하시다. 그런 하나님이라야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실 수 있는 무조건적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섬기려고 왔다. 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게 없다. 아마 한국 교인이 이 시를 썼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분을 열심히 섬기리로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썼을 거요. 그러나 다윗은 그 옛날에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는 부족할 거 뭐예요? 하나도 없다. 왜? 목자가 나를 섬기시기 때문이다. 박수. 다 이렇게 되네요. 이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이 성경 아무리 읽어봐야 소용없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목자가 양을 섬깁니까? 양이 목자를 섬깁니까? 목자야. 목자는 여러분, 양은 목자가 목말라도 물 한 잔 갖다 줄 수도 없어.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양이야. 우리가 뭐 하나님 물 한 그릇 떠다 드릴 수 있나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 양을 목자이신 하나님은 양인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섬기시는 분. 그렇게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 우리는 목자님을 잘 섬겨 가지고 천국을 가야 된다. 그게 올바로 아는 것 같았지만 그게 거꾸로 잘 모르는 것이었다. 자, 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고 있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유전자 막 켜진다. 이게 다윗이 나거든.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와, 대박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목자가 어떻게 양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그 목자가 그가 양인 나를 어떻게 푸른 초장에. 여러분, 양이 풀을 뜯을 만한 푸른 초장은 잘 없습니다. 목자가 다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아, 여기 풀이 좋구나. 여기에 우리 양님들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 아시겠죠? 그 웃음소리 백만 불짜리예요. 예. 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 하나님 뭐요? 우린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우리 양님들 일로 모셔야 되겠다.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좋은 풀밭이 있구나. 자, 그가 푸른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나를 푸른 초장에 어떻게 누시며 양님들 피곤하시죠? 여기 좀 들어 누우세요. 그리고 좀 쉬셔야죠. 이 사람들은 목자님들을 이때까지 열심히 섬기던 양님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웃겼구나. 그런데 교회 가면 다 양님들 보고 자꾸 목자님을 섬기라 그래요. 이게 참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목자가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쉴만한 물가로. 아, 여기 가니까 좋은 냇가가 있어서 물이 흐르고 있더라. 그래서 양님들 일로 오십시오. 여기에 예, 네. 여기에 쉴 만한 물이 있어. 물 마시고 한잠 주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야. 아니겠죠? 자, 그 풀은 양의 음식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양식은 뭐예요? 말씀의 양식. 말씀의 양식이고, 그 다음에, 물은 성령을 뜻합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라는 목자님이 양님들을 드린 여러분을 뭐예요? 이렇게 푸른, 예, 푸른, 음식, 말씀이, 싱싱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고 우리 저기 나면 물 흘러 안 흘러,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의 물, 성령의 물을 마시고, 쉬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겠다. 자,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1절 2절만 해도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거를 여러분
마음속으로 상상만 해도 여러분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팍팍 켜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꺼졌던 유전자를 다시 켜주시고,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 내 유전자를, 꺼졌던 유전자를 다시 켜주, 소생시키시고. 아, 요즘. 우리 저 크리스탈 저 여러분 스트레칭 하는 거 우리가 벚나무 큰 거 있죠? 거기 지금 봉우리가 뭐예요? 예, 이제 한 3, 4일이면 터질 것 같아요. 아, 좀 터졌죠? 와, 저기 벚꽃 피면요. 멋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관 앞에 탁 나서면 바로 맞은편에 벚꽃이 펴가지고 환합니다. 어떻게다고요? 화, 와, 화네요 그냥. 저기 앉은 아가씨 이름이 화나예요. 화나요. 저는 그 벚꽃 피었을 때 봄날 아침에 현관 탁 나서면 기분 너무 좋아. 화. 내 유전자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 뭐예요? 의의 길, 쉬운 말로 하면은 옳은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양들은 자꾸 옳은 길로 안 가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를 만나고부터는 이제는 의의 길, 옳은 길로 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었는데 드디어 이 목자 예수님을 만나서 의의 길, 옳은 길로 가게 됐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네, 사망에서 생명을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매일매일 하는 말, 내가 이때까지 잘못된 길로 갔다는 말은 내가 이때까지 조건적으로 살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나 이 목자, 우리 목자님이신 예수를 만나고부터 나는 마침내 무조건적 사랑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내가 깨달아서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영혼을, 내 유전자를 켜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잠깐 빼먹읍시다. 내 유전자를 켜주시고 나를 무조건적 사랑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아, 다른 번역을 잠깐 한번 봅시다. 그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번역.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 이름을 위하여란 말이 이게 참 좀 우리한테는 그렇게 익숙한 말이 아니야. 또 다른 걸 한번 보자. 공동번역. 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다. 이름. 자, 이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섬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들이 참 말 안 듣고 자꾸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엄마가 아들 보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너희 아버지 이름을 위해서라도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양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뭐요?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목자님이 우리 양들을 이렇게 섬기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가 섬김을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너같이 나쁜 놈은 나는 더 이상 돌봐주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얼굴에 자기가 뭐예요? 똥칠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저 하나님은 저런 말 안 듣는 골치 아픈 양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섬기시는구나. 나를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로서 너희들을 섬긴다고 해서 폼 잡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섬기시니까 너희들 알겠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렇게 봄 잡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 너희들은 그래야만 어때요? 그래야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어도, 아무리 내가 착한 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우리를 섬겨주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감동한다 이 말입니다. 야, 내같이 이것밖에 안 되는 놈도 하나님은 이렇게 성의껏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건적으로 살아오던 삶을 이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지. 의의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자, 내가 다윗이 하는 말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죽음의 골짜기야. 빛도 없고 어둡고 음침하고 그 생명이 없는 골짜기. 그 골짜기가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뭐예요? 그게
뭐 다윗이 뭐 죽음의 골짜기를 가서 왔다 갔다 했다 그 말 안 해요. 다윗이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 그렇지. 내가 조건적으로 사로잡혀서 또 그 원수를 또 이를 갈고 미워했다. 응? 또 복수가 하고 싶었고 죽여버리고 싶었고 응? 증오심에 불탔고 내가 분노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러면서 내 유전자가 막 뭐요? 꺼지고 있었다. 그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우리가 누구나 그렇죠? 때때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녀야 안 다녀요? 다녀요.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니는 그 동안은 내가 무엇을 떠나 있습니까? 생명을 떠나 있는 거죠. 즉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 있는 거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잡신들이 나를 가지고 노는 그런 지경에 내가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다. 이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해를 받는 것을 겁내지 않을 것이다. 사단이 나를 뭐요? 해치고 그런 것을 겁내지 않게. 왜 겁내지 않아? 겁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디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안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신앙은 이런 신앙이다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오냐? 이 놈의 새끼 가서 죽여버려야지.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너 나 말 안 듣고 떠나면 그럼 내 혼자 가봐. 이렇게 나를 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팽개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들어가는 그 사망의 골짜기 안으로 나를 뒤따라 들어오시기 때문에 나는 해를 받는 것이 무섭지 뭐요? 아다 와 배짱 좋네 배짱 배짱 좋네 그렇죠 지금 권영숙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 그 병원 안에서도 고생 많이 했어.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어쨌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살짝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손을 다시 내밀면 도와줄 생각으로 나를 바짝 바로 뒤에 따라오고 계시니까 내가 뭐를 두려워하겠느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는 주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나와 함께 뭐요? 하십니다. 나는 네가 들어가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네만 가라. 나는 안 간다.
그런 하나님이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따라 나설 것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참 멋지잖아요. 응? 이런 목자를 가진 양 다윗이니까 내가 뭐요? 부족한 게 없으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뭐가 부족하겠느냐? 무엇이 부족하겠냐? 아, 멋져요. 이 성경 말씀은요, 멋져요. 예.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진짜 멋져요. 그거 발견 못하면 중얼중얼 하다가 끝나는 거고. 여러분, 꺼진 유전자 하나도 안 켜진 채로.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은 지팡이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 지팡이도 있고 이렇게 가고 한 손에는 뭐예요? 아, 막대기가 있어. 그 이게 막대기는 뭐용이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지팡이는 지팡이 역할도 하지만 사실 목자가 들고 있는 이 긴 지팡이하고 막대기는 늑대가 나타나면 목자가 보호해 주게 양들을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목자가 뭐요? 종이야. 양님들이 주인이야. 그렇죠? 우리 윤상수님 보니까 열심히 목자를 섬겼어.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섬김을 좀 받으세요. 자,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내 양을 마음을 놓게 하는도다. 든든하다. 우리 목자님이 계시니까. 자, 그 다음 5절 보십시다. 5절. 주께서, 그 목자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네. 자, 이거는 하나님입니다. 목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목자께서 내 원수, 내 원수는 누구요? 악령 사단. 나를 항상 내 유전자를 끄고 나를 조건적으로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내 유전자를 끌려고 하는 사단. 그 사단은 항상 자기가 사용하는 인간을 이용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서 나하고 좀 친하게 만들어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떼먹게 만들어서 내가 화가 안 날 수가 없도록, 분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원수들이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 나는 그동안 뭐요? 친해져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수 있다, 믿을만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 돈을 떼먹고 중국으로 도망가 버려. 미워 안 미워? 속상해 안 상해? 유전자 꺼져 안 꺼져? 화병 나았나? 병 나왔나? 병 났다. 그래서 사단은 그렇게 나를 병나게 만드는 원수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병이 났다 이거예요. 병이 나면 결국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병이 난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병이 나. 우리가 뭐를 선택해버린 거예요? 증오를 선택했고 분노를 선택했잖아. 결국 우리가 증오와 분노를 선택했다는 말은 우리가 조건적 사랑을 선택했다는 말이죠. 결국 사단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농락거리가 돼버렸다면. 그러니까 사단으로서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 왜? 내가 그랬더니 뭐 덜컥 미끼를 물었으니까 지가 병이 났지. 그 사단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눈앞에서, 눈앞에서. 그러니까 나는 사단 앞에 가면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왜? 사단이 계획한 대로 내가 그 계획에 뭐요? 빠져버렸으니까 나는 할 말 없어. 그런 나를 그 사단의 눈 앞에서 어떻게 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 앞에서 내게 뭐를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 이야, 여러분 보세요. 자, 다윗은 이런 사람이야. 상은 누가 베풀어야 돼? 종이 베풀어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상은 목자가 베풀어야 돼요? 양이 베풀어야 돼? 상은 목자님을 위해서 뭐요? 양들이 베풀어야 돼.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단을 잘못 선택해서 이렇게 참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자기를 곤란하게 빠뜨린 사단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이거 좀 드세요. 네, 밥상 차려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박수 좋아요. 박수. 그러니까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밥상 차리는 하나님이요. 밥상 차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식모 취급한다고. 식모 취급보다 다윗은 어린 아이로서 엄마가 밥상을 차려준다.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자, 이 기름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기름 그러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내 머리에 무엇을 발라주셨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나의 목자, 즉 나의 목자는 나를 섬기시는, 나를 섬기는 종님이다. 그러니까 상도 차리고 뭐도 해주셔? 머리에 기름도 발라줘.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말씀의 양식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양식을 잘 깨닫도록 기름, 성령까지도 부어주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뭐예요? 내 찬이 넘칩니다.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목자님으로 모시고 있으니 내가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하기보다 막 넘칩니다. 하! 이런. 이런 하나님이니까, 이런 하나님이니까, 맨 마지막 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누구의 선하심과 누구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다윗이 단어 하나하나 선택한 것부터가 진짜 이 사람 복음을 안 사. 하나님이 나를 뭐요? 따라오신다는 거야. 어디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다. 나를 절대로 나와 떨어지시지 않는 분이다. 이 말이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그 무조건적 사랑이 정녕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따르시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이 목자님이 나 양을 이렇게 섬겨 주시니 내가 여호와 목자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라. 말 잘 들으면 천국 보내준다는 말 아니죠? 완전히 달라요. 이거를 이 차원을 이해 못하면 우린 결국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말해. 하나님이 잘 살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모든 죄를 회개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다 살펴가지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 되면 그때 결정해서 알려줘.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이 성경 100번 읽어도 이런 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조사심판 같은 것을 가르치면 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멋떨어지게 써놔도 그냥 중얼중얼 외우기나 할 뿐 그런 깨달음, 기쁨, 감사,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것을 체험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더 행복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